양경태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이 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입맛에 맞는 사장을 뽑기 위해서, 알바끼 하기 위해서죠. 방송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을 지금 이거를 본회의에 내서 통과시켜가지고 입법을 하려는 이 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퇴행되고 있습니다. PD, 기자, 단체 등의 이사 추천권을 줘가지고 겉으로는 공영성 강화를 내세우면서 내용상으로는 자기네들의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방송을 장악하게 하는 그러한 논리를, 그 속에 뼈를 감추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관련법 개정안은 현재 9명에서 11명인 KBS하고 MBC, EBS 이사회 정원을 21명으로 늘렸습니다. 여야의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시청자, 학계, 방송 종사자 단체, 단체에게, 단체는 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이 단체에게 나눠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얼핏 보면 이사정원과 추천단체가 숫자가 늘어서 민주적이 될 것 같지만 이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이 다양성이 강화된 것처럼 보이게 해놓고 실상은 특정 시민단체, 그룹, 방송사 직원들이 경영에 개입해서 방송사를 완전 장악하려는 그런 아주 괴이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경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청래가, 정청래 알죠? 정청래. 그 정청래가 이 개정안 관련 찬반 토론 종료 후에 이 정청래가 주도했다고 해서 많이 공격을 받았지만 이 정청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너무나 너무나 좋지가 않았습니다. 비민주적이었습니다. 4명의 이사 추천권이 주어진 시청자위원회는 그동안 특정 성향 시민단체 인사들이 회전문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했던 곳입니다. 지난 8월 KBS 1노조와 시민단체 대한연대가 2018년 이후에 3차례 임명된 KBS 시청자위원을 분석한 결과 언계련이나 광우병 대책회의 등 민노총, 각종 대책회의에서 공동활동을 벌였던 단체 추천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전부 민노총 세력들이 다 들어왔다, 이런 얘기 이렇게 보면 딱 틀림없습니다. 민주당 민노총, MBC 민노총, 이 온통 깔려있는 민노총 세력들이 지금 사회 관계망을 전부 다 장악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깨부숴야 됩니다. 깨부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장수는 원희룡입니다. 지금 이 시스템대로,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적인 모든 부분을 갖다가 책임지고 이 나라를 법과 원칙과 공정과 이런 부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대로라면은 결국 이들 단체와 가까운 민노총과 가까운 성향 이사들이 머릿수를 늘려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죠. 한국 PD연합회가 뭡니까? 방송기자연합회가 뭡니까? 방송기술인연합회가 뭡니까? 아예 법조문에 단체 이름을 박아버렸습니다. 이는 비슷한 사례를 찾기도 힘듭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방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의단체 이름을 법에 명시한 것을 처음 본다고 합니다. 이 민주당 이 169석이 무식한 건지 무지한 건지 무모한 건지 산무가 들어있는 것인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법률에는 방송 관련 직능단체 정도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어야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 같은 그런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들 세 단체는 2명씩 6명 이사 추천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공적 지배를 강화한다면서 직원 단체에게 전체 정원의 3분지 1에 육박하는 이사 추천권을 준 겁니다. 알박기를 해놓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민노총사나 언론노조와 함께 방송사 경영을 좌지우지해온 단체들입니다. 바로 민언연, 소위 민주노총의 언론, 바로 그것이 다 완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안은 물론 나중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틀림없이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KBS 사장인 양승동 경우 한국방송 PD연합회장과 언론노조 전신인 KBS 사원 공동 행동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직능단체 출신들이 대거 이사에 들어갈 경우에 공영방송 개혁에 필요한 구조조정, 경영혁신을 가로막습니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의 권한이 명시된다고 하니 앞으로 직능단체 활동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까지 있더라. 그러면서 KBS만 해도 아나운서협회, 경영협회 등 사내 직능단체가 10여 개가 훌쩍 넘는데 이 세 단체만 이사 추천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는 그 이상한 이유가 뭐냐? 어? 속내가 뭐냐? 이렇게 따집니다. 이게 바로 주요 업무가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겁니다. 이번 법안에 따를 경우에는 이제 영원히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올린 후보에게 이사회 3분지 이상 동의를 얻으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먹겠다. 민노총이 다 먹겠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이 화물노조 뭐 무슨 이런 지금 그런 노조 노동자 그거가 아니고 바로 모든 데 KBS, MBC 모든 데 다 침투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완전히 걷어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열심히 우리가 완벽하게 밀어서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국민들의 권능을 대신 집행을 해줄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 모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박기 방송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방송사 직능단체 연합의 이름을 법률 조문에서 못 박는 것 이게 전부 알박기를 위한 하나의 수작입니다. 나쁜 머리를 쓰고 있는 민주당 이 사람들 한번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5년 전에 전임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KBS MBC 경영진과 이사들을 내쫓기 위해서 파업을 벌인 데가 누굽니까? 민주노총입니다. 이사들의 일터까지 쫓아가서 망신 주기를 교수는 학교에 가서 망신 주기를 감행했던 민노총 산하 방송사 언론노조 민주당이 이번에도 한건 했습니다. 방송법을 통과시켰으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169석에서 의결된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리고 도가 지나치면 이미 도가 지나치면 입법구 대타를 했으니까 비상대권을 발동해서 국회를 없애야 됩니다. 지금 현존 169석의 국회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자유민주주의에 빛나는 헌법적 가치를 펄럭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의회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